사실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게 이미지입니까? 실적 때문에 모두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회사가 가족 같고 행복하고 좋은 곳이 될 수가 있습니까? 계약직들 영업 실적 평가 철회해 주십시오, 부장님. 뭐? 당당하게 열심히 일 배워서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 현명하게 파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. 일가 친척 친구들한테까지 사정사정 매달려가면서 실적 채우고 나면 그 다음은요? 정규직 못 될까봐 불안해서 개인 카드로 메꾸고 나면 그 다음은요? 잠깐만.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? 계약직 3명 실적 올리라고 지시받았어요? 무슨 소리예요, 은호원 씨? 제가 아는 한은 그런 일 없습니다. 아니야, 은서원. 오해한 거지. 우리 회사가 그렇게까지.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시키냐고.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시켜? 시키셨는데요. 누가 시켰냐고. 이용재 대리님이요. 그래야 정규직 된다고. 왜 치사하게 밥줄 가지고 장난치세요.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치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. 은호 씨 나가 계세요. 네? 빨리 안 나가?